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오늘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았어요. 그럼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죠. 방향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군요. 공원에서요. 자, 그럼 출발해요. 와, 멋진 트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장식들이 있어요. 오늘은 트리 장식을 하면서 왼쪽, 오른쪽, 위, 가운데, 아래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트리 아래에 장식을 달아줄 수 있어요? 잘했어요. 그곳을 아래라고 해요. 자, 이제 장식을 트리 가운데에 달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곳을 가운데라고 해요. 이번엔 트리 왼쪽에 장식을 달아볼까요? 잘했어요. 그쪽을 왼쪽이라고 해요. 자, 이제 장식을 오른쪽에 달아줄 수 있어요? 어어. 웁스. 안 다쳤어요, 다이나? 거기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었어요. 그럼 다시 장식을 오른쪽에 달아볼까요? 잘했어요. 오른쪽이라고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식 하나가 남았어요. 트리 위에 올라갈 별 장식이에요. 별 장식을 트리 위에 달아줄 수 있겠어요? 와, 트리가 정말 멋진데요.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복습해볼까요? 아래, 가운데, 왼쪽, 오른쪽, 위.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너.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 함께 추수감사절을 기념해볼까요?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얼을 돌리면 무엇을 배울지 보여줄 거예요. 봐요. 색깔 팔레트예요. 다음 그림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미식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은 공원에 가서 추수감사절 기념 미식 축구를 하며 색깔을 배울 거예요. 다이나, 미식 축구법을 알고 있나요? 걱정 말아요, 다이나. 다이노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공을 받죠. 봐요. 다이노는 파란색 공, 다이나는 주황색 공을 받았어요. 준비됐죠? 자, 색깔을 배우러 공원으로 출발! 웁스, 조심해요, 다이노. 자, 공룡 친구들, 첫 번째 색깔을 배울 준비됐나요? 오케이, 게임을 시작하죠. 괜찮아요, 다이나. 다이노가 멋진 프로처럼 공 차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제 다이노 차례예요. 잘했어요, 다이노. 파란색 공을 차서 필드 골을 넣었어요. 오케이, 다이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다이노 정말 친절하네요. 하나, 둘, 셋, 고! 해냈어요, 다이나. 갈색 공을 차서 필드 골을 넣었어요. 다이노, 다이나, 다른 공들도 찰 수 있겠어요? 오케이, 다이노.
그럼 다이노는 초록색 공으로 그리고 다이나는 보라색 공으로 해봐요. 오케이, 고!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은 다섯 개의 색깔을 배웠어요. 무슨 색인지 기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이노.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갈색을 배웠고요. 그래요, 다이나. 초록색과 보라색도 배웠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다이노 다이아를 돌려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알아낼 시간이에요. 자, 돌려볼까요? 오, 우리는 다양한 모양에 대해 배우는 거네요. 그리고 페인트 칠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그리고 잔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 출발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이노, 다이나. 와, 페인트 칠할 거예요? 우, 아이디어가 있어요. 먼저 물건을 그리고 우리가 그 모양이 뭔지 맞춰볼게요. 그리고 그 모양을 배우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다이노가 먼저 해볼래요? 다이나, 이게 뭔지 알겠어요? 맞아요. 공이에요. 이 공은 어떤 모양인가요? 잘했어요, 다이나. 동그라미예요. 자, 이제 다이나의 차례예요. 좋았어요. 다이나는 상자를 그렸어요. 이 모양이 뭔지 알아요? 와, 정말 잘하네요. 맞아요. 정사각형이에요. 이제는 다이노의 차례예요. 조금 어려운 거네요. 다이나, 이게 뭔지 알겠어요? 맞아요, 다이나. 지붕 밑에 있는 집의 몸이에요. 자, 다이나의 차례예요. 그 집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집의 지붕이에요. 잘했어요. 그럼 지붕의 모양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힌트를 하나 줄게요. 각도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각도가 세 개예요. 자, 이름이 뭘까요? 삼각도? 거의 맞았어요. 이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하나 더 그래요. 다이노?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요, 다이노.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타원형을 그렸어요. 다이노는 참 창조적이네요. 재미있는 건 이 모양의 이름도 타원형이에요. 끝날 시간이 됐어요, 친구들. 배운 모양을 복습해볼까요? 먼저 공을 그렸어요. 모양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은 상자였어요. 모양은 정사각형이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웠죠? 집의 몸은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지붕은 삼각형이에요. 마지막으로 타원형을 그렸어요.
계란같이 생겼죠? 오늘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 재밌게 더 놀아요. 출격하기 어때요? 좋았어요. 잘 있어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뭐를 배우는지 알아봐요. 오, 봐요. 숫자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우리 진저브레드맨이랑 세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오, 이거 어떤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공원에서 진저브레드맨이랑 세면서 숫자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먼저 진저브레드맨을 받아야죠. 봐요. 이 진저브레드맨의 버튼은 하나고요. 이 진저브레드맨의 버튼은 두 개예요. 자, 진저브레드맨의 버튼 숫자를 판에 있는 숫자에다 맞춰봐요. 어? 자, 첫 번째 숫자를 배우도록 해요, 친구들. 준비됐죠? 어? 좋아요. 그럼 시작. 다이노, 버튼 하나 있는 진저브레드맨을 숫자 1 밑에다 놓아요. 어? 잘했어요, 다이노. 진저브레드맨의 버튼은 하나죠? 어? 이제 다이나의 차례예요. 잘했어요, 다이나. 다이나의 진저브레드맨은 버튼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좋아요, 친구들. 또 해볼까요? 다이노, 버튼 세 개를 가진 진저브레드맨을 가지고요. 다이나는 버튼 네 개를 가진 진저브레드맨을 가져요. 진저브레드맨을 먹고 싶다고요, 다이노? 우리 숫자를 다 센 다음에 먹도록 해요. 자, 시작! 좋았어요, 다이노. 진저브레드맨의 버튼 3개예요. 다이나의 차례예요. 잘했어요. 진저브레드맨의 버튼 4개예요.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우리 숫자 4개를 배웠어요. 숫자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다이나. 숫자 하나, 둘. 그래요, 다이노. 셋과 넷이었어요. 자, 이제 진저브레드맨을 먹을 준비 됐어요? 좋아요. 맛있게 먹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 와, 다이나. 오늘이 다이나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다이나. 그럼 생일을 위해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아요. 다이나, 그럼 다이노 다이얼을 눌러서 오늘 무엇을 배울 건지 알아봐요. 오, 봐요. 모양 버튼이에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오, 다이나. 참 좋겠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파티를 하면서 모양에 대해 배울 거예요. 참 신나요. 정말 재미있겠죠, 공룡 친구들? 어? 좋아요. 그럼 공원으로 출발! 먼저 생일 파티 모자를 써요.
이 빨간색 생일 파티 모자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요? 맞아요, 다이노. 원뿔 모양이에요. 와, 둘이 참 쿨인데요. 자, 다음은 뭐죠? 맞아요, 다이나. 생일 파티는 음식이 필요하죠. 이 치즈가 어떤 모양으로 잘렸는지 알아요? 맞아요, 다이나. 이 치즈는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좋아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배울 모양이 하나 남았어요. 어떤 모양인지 추측할 수 있어요? 봐요, 다이나. 다이나를 위한 생일 선물이에요. 빨리 열어서 선물이 어떤 모양인지 알려줘요. 봐요, 다이나. 디스코 볼이에요. 이 모양의 이름 알아요? 맞아요, 다이노. 구 모양이에요. 생일 파티는 다 준비됐어요, 다이나. 오늘 배운 모양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다이나. 모자는 원뿔 모양이었고요. 치즈는 정육면체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디스코볼은 구 모양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다이나. 파티 재미있게 즐겨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았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오늘 무엇을 배울지 알아봐요. 봐요.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뭔지 궁금한데요. 빙고를 할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눈사람 빙고를 하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다이노, 다이나, 눈사람과 함께 색깔을 배우러 갈까요? 먼저 빙고 칩을 받아보죠. 봐요, 다이노는 노란색 빙고 칩을, 다이나는 빨간색 빙고 칩을 받았어요. 공원으로 가서 어떤 색깔을 배우는지 알아보죠. 준비됐죠? 눈사람 빙고 보드에 가지고 있는 빙고 칩을 붙이는 거예요. 좋아요. 시작하죠. 다이노, 노란색 목도리와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노란색 빙고칩을 붙이면 돼요. 잘했어요, 다이노. 노란색 빙고칩을 눈사람 몸에 잘 붙였어요. 자, 이제 다이나 차례예요. 빙고칩을 붙여봐요. 잘했어요, 다이나. 빨간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에게 빨간색 빙고칩을 붙였어요. 좋아요, 친구들. 조금 더 해보죠. 오케이. 이번에는 다이노는 보라색 빙고칩, 다이나는 초록색 빙고칩을 가지고 해봐요. 상품을 원한다고요, 다이노? 물론이죠. 세 개의 눈사람이 한 줄로 맞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해볼까요? 오케이, 다이노. 보라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보라색 빙고칩을 붙여요.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차례예요. 초록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초록색 빙고칩을 붙여요. 정말 잘했어요, 다이나. 그리고 빙고예요. 세 개의 빙고칩이 맞았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많은 색깔을 배웠죠.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다이노. 노란색과 빨간색을 배웠고요. 맞아요, 다이나. 보라색과 초록색도 배웠죠? 뭐라고요, 다이노? 상품이 있었죠?
물론이죠. 눈사람과 즐거운 시간 보내요, 다이너,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오늘 참 좋은 날씨예요. 함께 놀아볼까요? 어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때요? 좋아요, 친구들. 다이나, 다이노 다이얼을 눌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알아봐요. 오, 봐요, 다이나. 다이나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뭔지 알아볼까요? 페인트 칠이에요. 밖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공원에서 페인트 칠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공원으로 출발! 봐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가 칠할 수 있는 큰 백지가 있어요. 재미있겠죠? 그럼 다이나가 먼저 색깔을 선택해봐요. 봐요, 다이나는 노란색 페인트를 선택했어요. 맞아요, 다이노. 다이노와 노란색은 같은 색깔이에요. 좋아요, 다이노. 다이노도 해봐요. 다이노는 빨간색 페인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봐요. 빨간색 페인트와 노란색 페인트가 섞어져서 주황색 페인트로 만들어졌어요. 다이노, 다른 색깔을 선택해봐요. 봐요. 이번에는 다이노가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다이나도 한 번 더 해볼래요? 봐요. 다이나는 빨간색 페인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주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많은 색깔에 대해 배웠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맞아요, 다이나. 우리는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을 배웠어요. 그래요, 다이노. 우리는 파란색과 자주색도 배웠고요. 어우, 다이나. 정말 색깔을 좋아하네요. 잘했어요, 공룡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해피 할로윈. 기념으로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죠. 다이노 다이얼이 어디에 멈추는지 봐요. 모양 버튼이네요. 다음은 뭘까요? 호박이네요. 공원에서요. 오늘은 호박을 장식하면서 다양한 모양을 배울 거예요. 먼저 시작할까요, 다이나? 그럼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서 눈을 만들어요. 잘했어요, 다이나.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다음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코를 만들 수 있나요? 좋아요. 삼각형이에요. 이제 이빨이에요. 선으로 여러 개의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나요? 정말 잘했어요.
정사각형이죠? 다이나의 호박 장식이 다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자, 이제 다이노의 호박도 장식해볼까요? 먼저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 눈을 만들고요. 삼각형으로 코를 그려요. 자,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빨을 그려봐요. 왜 그러죠, 다이노? 정사각형이 아니라고요? 어우, 괜찮아요. 대신에 새로운 모양을 그렸어요. 이거는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직사각형들을 한 줄로 쭉 그려줘요. 와, 호박이 멋지게 장식되었네요. 그리고 장식이 서로 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모양들을 복습해볼까요? 삼각형, 동그라미, 정사각형, 직사각형. 해피 할로윈, 다이노, 다이나. 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